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이 오래전부터 서로 협력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선조들이 개척했고 한국의 선조들이 찾아와 함께 살아온 터전입니다. 동포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이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울창한 숲과 꿈틀거리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었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호랑이를 영물로 여기며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님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 문재인의 인자도 호랑이를 뜻합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용기와 기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극동지역 발전에 나선다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한국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상징되는 인연뿐 아니라 이 지역 곳곳의 삶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와 함께 극동과 살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합니다. 이곳은 한국 문학에서도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 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